매너치득을 준비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딜레마전 신호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도로주행 시험을 보시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실격되시는 분들이 한 30%에서 한 40% 정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높습니다. 딜레마전 어떻게 극복할 것일까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우선은 급정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급정지는 3회 하시면 자동 실격이 됩니다. 채정기에서요. 자, 급정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0.5kg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눌렀을 때 몸이 한 10cm 쏠리면 거의 급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회 급브레이크도 실격될 때도 있습니다. 1회 급브레이크는 현저한 사고 위험이 느껴지면 감독관이 강제 실격을 시켜요. 예.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거의 1km나 2km의 압력으로 1m 쭉 미끄러면서 끼익 하면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현저한 사고 위험으로 실격을 시킵니다. 강제로. 감독관의 권한이에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를 쓰실 땐 조심하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정지거리라는 게 있는데 정지거리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 학과 시험 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지거리.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가 정지거리입니다. 자, 공주거리는 내가 위험을 발견하고 항색불 아니면 적신호 아니면 사고 아니면 공사 중 아니면 불법 주정차 위험을 발견하고 발이 엑셀에서 브레이크로 딱 얹었을 때 위험을 발견하고 얹었을 때까지 달려간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를 누르죠. 이 브레이크가 제동장치죠. 브레이크를 눌러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멈추기까지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초보분들은요 이 공주거리가 길어요. 위험 발견이 좀 많이 늦습니다. 항상 제가 교육할 때도 왜 브레이크 안 가요? 신호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때까지 발이 엑셀에 있는 거예요. 자, 운전을 잘하는 방법은요 브레이크를 잘 써야 됩니다. 엑셀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좀 미리 가셔야 됩니다. 초보분들은 오히려 제동거리가 짧아져요. 왜요? 브레이크를 너무 힘있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급브레이크 가까운 브레이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전을 극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전방 30m 지점에서 신호가 바뀔 것 같은 신호등은 브레이크로 가서 제동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속도를 40 이하로 낮추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낮추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호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방금 바로 앞에서 초록불이 들어왔고 전방 100m에 있는 신호등도 초록불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냥 엑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미리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니까 진로 방해나 주변차 교통 방해로 감점을 먹는 겁니다. 예. 바뀔 것 같은 신호등만 브레이크로 밀어 가서 속도를 어느 정도 약간 낮추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신호를 예측하라는 거예요. 신호를 예측해. 내가 우회전 했을 때 신호등이 어떤 신호등이고 그 신호가 바뀔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좌회전 하자마자 들어오는 신호등이 어떤 신호등이고 그 신호등이 바뀔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방에 초록불이 바뀔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예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방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방을 보시면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초록불 밑에는 정지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정지선에서 자, 왼쪽에 보면 진로변경 금지선 실선이 보일 거예요. 저 실선의 길이가 10m에서 12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 10m. 자, 왼쪽을 보면은 왼쪽에 실선은 더 길어요. 저 정도는 거의 한 15m. 그래서 10m 이상 15m 정도 되는데 자 왼쪽에 그 진로변경 금지선 실선의 끝이 내 대시보드 위에랑 크로스될 때 그때 항색불이 딱 들어오면 예, 그때는 통과해요. 빨리 재빨리 엑셀을 밟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10m 이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40km 정도 이하로 내려왔다 치더라도 자 항색불이 들어왔죠. 내려왔다 치더라도 저 정지선까지 그러니까 요 왼쪽에 항색 실선 10m를 거의 0.8초, 0.6초만 통과를 해버려요. 그때는 정지를 해버리, 브레이크 눌러 정지를 해버리면 예, 정지선을 넘어가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지선을 넘어가서 쓰면 어떻게 된다? 실격이에요, 실격. 신호위반입니다. 항색 신호는 정지하란 뜻이 가란 뜻이 아닙니다. 근데 항색 신호가 3초 정도 들어와요. 자, 1초, 2초, 3초 정도 들어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초 들어왔을 때는 좌측에 실선의 끝이 대시보드 걸렸을 때는 재빨리 가셔도 딜레마전 적용하고요. 2초의 항색 신호, 자, 1초 항색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항색 들어왔어요. 그때 좌측에 있는 실선 끝이 내 대시보드랑 걸렸을 때는 1초가 들어왔을 때는 이 점선 보이죠? 이 점선쯤에 1초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하면 그건 실격이 되는 거예요. 감독관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실격을 시킵니다. 자, 신호는 약간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죠? 신호는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자, 내가 왼쪽에 점선 끝이 대시보드에 걸렸을 때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1초죠. 그 다음에 왼쪽 실선 끝이 대시보드에 걸렸을 때는 2초가 됐을 때예요. 이때 브레이크를 밟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시면 뒷차가, 여기 뒷차 보이죠? 덤프트럭 보입니다. 덤프트럭이 따라올 때 정지를 해버리면 교통사고로 이어집니다. 자, 실격되더라도 그냥 통과하세요. 예. 어차피 정지선 지나서 멈추면 어차피 실격이에요. 이래저래 실격인데 사고는 안 나야 되니까 그냥 통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눈치게임이에요. 예, 눈치게임인데, 자, 신호등을 예측하는 법 첫 번째. 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저 초록불은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우측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삼거리라 보이진 않지만, 우측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면 이렇게 신호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방 30m, 그러면 이 점선이 두 개 정도 보일 때겠죠. 지금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두 개 끝이 내 대시보드랑 걸릴 때 이제 발은 브레이크를 살짝 얹으면 속도를 줄이면서 횡단보도를 봅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다. 그럼 엑셀을 밟으세요. 그냥 횡단보도가 적색이다. 아, 그럼 바뀔 때 됐어. 그래서 전방을 자꾸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 이 발을 누를지 아니면 엑셀로 갈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실선 끝이 대시보드 걸릴 때 황색 딱 엑셀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럼 재빨리 0.5초 만에 통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딜레마 존을 적용시켜서 실격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측의 횡단보도를 보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왼쪽에서 우측으로 가는 차가 있어요. 내가 우회전을 하는데 그러면 무슨 신호? 자, 우측의 신호등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교차로를 지나고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다음 교차로에 신호등이 500m 이내면 초록불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걸릴 확률이 있겠죠. 만약 100m 이내에 있는 거는 안 걸리겠지만 300m에서 500m 사이는 가다가 적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 우측은 무슨 색? 초록불. 그죠? 그런데 내가 도는데 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측은 적색이 된 거죠. 그러면 100m 있는 신호등도 적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돌면서, 우회전을 돌면서 어떤 신호등인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우측에 지금 초록불이구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가 지나가고 있구나. 초록불이구나. 그러면 전방에 300m까지는 좀 안전하다. 돌면서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가 들어와 버렸어. 내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직진 신호지만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신호등은 적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m 이내에 있는 신호등도 바뀔 때가 있어. 너무 무리하게 속도 올리지 말자. 자,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이란 얘기는,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신호등은 적색이죠. 그죠? 못 가니까 내가 좌회전 신호 들어온 거예요. 좌회전 하자마자 신호등은 적색. 그리고 곧 직진 신호로 바뀌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전방에 신호등이 초록불. 저 멀리,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저 멀리 500m 이내에 있는 신호등은 초록불. 하지만 바뀔 때가 된 신호등. 왜? 여기서 달려가는 동안 시간은 흐릅니다. 그죠?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300m까지는 괜찮지만 300m 이상에서 500m, 600m는 바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예측을 하셔야 돼요. 물론 교차로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하면서 지금부터 달리면서 신호등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내가 발이, 제 발이 엑셀에서 브레이크를 언제 타이밍을 하고 어떻게 살짝 눌렀다가 바로 엑셀을 가든지 아니면 지그시 누르든지 이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뀔 때가 아직 안 된 신호등이죠. 그죠? 네. 자, 우회전하고 났을 때 신호등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쪽 맞은편에 좌회전이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은 적신호예요. 지금은 적신호지만 좌회전 신호가 바뀌고 나면 우측은 초록불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적신호 바뀌었죠? 우측에는 초록불이에요, 거의. 자, 그래서 왼쪽에 차 지나가는 거 보이죠?
우측에 좌측으로 멈추고 자. 자 보시면 이렇게 초록불입니다. 요거는 바뀔 때가 안 된 거죠? 방금 바뀐 거죠 초록불이. 네. 자 요것도 안 바뀔 거고요. 네, 아파트에 나오는 상거리는 좀 신호가 깁니다. 자, 저 앞에 신호등은 바뀔 때가 됐어요. 그죠? 좀 거리가 멀어요. 그죠? 자, 내려가다가, 힘에 브레이크를 바로 얹습니다. 자,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자, 10m 엑셀! 이런 식으로. 재빨리 통과. 자, 요거는 바뀔 때가 안 됐겠죠? 그죠? 예, 요거는 아직 바뀔 때가 안 됐습니다. 그냥 횡단보도에요. 횡단보도 신호등이에요. 자, 저 멀리, 예, 적신호등 왔습니다. 자, 그럼 뒤에도, 곧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네.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유턴. 자 전방에 횡단보도 신호등이죠 그죠? 네, 횡단보도 신호등은 앞에 교차로 신호등을 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앞에 교차로 신호등이 무슨 색? 네, 초록불이죠? 그러면 여기는 안 바뀌어요. 저길 초록불인데 여길 바꿔버리면 예, 교통이 원활함이 안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신호등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브레이크에 이 정도에서 발언지고 자 실선 크로스 될 때 엑셀 아직 황색이 안 들어왔으니까 예. 자 마찬가지 저 앞에 요 신호등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갑니다. 자 크로스 엑셀 예, 다시 브레이크 발언지고 또 신호등 있죠 그죠? 발언지고 속도를 약간 줄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엑셀.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신호등입니다. 그죠? 네,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신호등. 자, 좌측이 신호등이 있으면 가면 실격이라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신호가 바뀌면 갑니다. 자 됐죠. 네. 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금 가는 초록불이에요. 네, 초록불입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신호등은 무슨 색? 네, 초록불. 하지만 바뀔 수가 있는 신호등이다 아니다. 바뀔 수 있는 신호등이다. 횡단보도 신호등도 한번 볼게요. 자. 초록불입니다. 저 바뀔 수 있는 신호등이에요. 자, 예측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 자 우측에도 보니까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에요 지금. 예. 자 바뀌죠 그죠? 브레이크.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멈출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우측에 저 신호등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게 적색이라서 아 바뀔 수가 있겠다 해서 속도를 무리하게 안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좌회전 하고 났을 때 신호등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위반 안 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미리 본인이 시험 볼 코스 있죠. 그 코스를 한번 체크를 하세요. 신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호 체계가 거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어디서 아니냐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도로주행 코스에 왼쪽 오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신호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예. 그거 말고는 거의 비슷해요. 예. 왜냐하면 꼬리물기를 안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끊어주고 잡아주고 합니다. 특히 신호위반 걸릴 확률이 큰 부분 있죠? 그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신호위반하지 않고 실격당할 일 없을 겁니다. 자. 자, 저 멀리 초록불 들어와 있죠? 저 우리가 저 초록불을 보고 왔어요. 그 반대로 유턴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초록불은 바뀔 때가 됐다 안 됐다? 네, 됐다. 조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네. 그죠? 바뀔 때 됐다. 왕복 한 800m 되니까 네. 바뀔 때 된 신호등이. 자, 저런 것도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유턴하자마자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좌회전 신호 유턴을 했어요. 근데 밑에 100m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초록불이에요. 그럼 뒤쪽에 초록불입니다. 그러면 그 초록불 바뀔 때가 된 겁니다. 그를 바뀔 때가 되지 않았다 생각, 초록불이냐 하고 그냥 달렸다가는 신호 위반으로 떨어질 확률이 크죠. 자, 무슨 얘기냐면 좌회전 신호, 자, 유턴을 합니다. 그죠? 그럼 적신호잖아요. 직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뒤에 100m 이내에 있는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는 그 초록불은, 곧 바뀔 때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신호 위반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신호 위반 떨어지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유턴하자마자 초록불, 우회전하자마자 초록불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초록불인데 건너편에 초록불일 때. 저 멀리 두 번째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그때 신호 위반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유턴하자마자 초록불일 때. 그 다음에 우회전하자마자 우측에 있는 신호등이 직진신호 초록불일 때. 그 다음에 이 신호 말고 다음 신호가 초록불일 때. 그때 가장 신호 위반으로 많이 떨어지는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그 신호등은 좀 예측을 하시라는 거. 예. 자, 초록불 들어왔죠? 그럼 저 멀리 있는 신호등은 바뀔 때가 됐다, 안 됐다? 예, 바뀔 때가 됐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린 좌회전할 거니까요. 예. 한번 언제 바뀌나 볼게요. 자, 우리가 속도를 많이 못 내잖아요. 도로주행 시험에서. 지금 속도를 내면 저 신호등은 통과할 수 있지만, 속도를 50km로 하게 되면 걸릴 확률이 큰 거예요. 예. 자, 우리 이제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자마자 신호등은 무슨 색? 예, 적신호. 자, 보세요. 바뀌죠, 그죠? 이런 걸 이때 많이 신호 위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자, 보시면 적신호 맞죠, 그죠? 예, 저렇게 적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제 곧 바뀌겠죠? 초록불 들어왔죠? 그럼 이것도 초록불 곧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자, 들어오죠, 그죠? 예. 자, 적신호에 유턴을 했습니다. 예. 자, 횡단보도 아직 안 바뀌어 있죠, 그죠? 예. 저거는 이제 바뀔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바뀌었네, 방금. 예. 이게 언제 바뀌는지 알려면은 건너편, 저 교차로 보이죠? 적신호죠, 그죠? 저 교차로의 신호가 적신호니까, 좌회전 들어오니까 이게 적신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멀리 보라는 겁니다. 신호 위반을 안 하는 방법은 시선을 멀리 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신호등 안 보고 이 신호등만 보고 있으면 이 신호등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선을 멀리 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사님들이. 자. 자, 신호등 바뀌었네요. 이거 신호등 바뀔 일이 없겠죠? 그럼 이럴 때는 브레이크 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럴 때 브레이크 가시면 주변 교통 방향으로 감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50km. 자, 앞에 신호등도 마찬가지 곧 바뀌겠죠. 자, 바뀌었죠, 그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 브레이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계속 초록불 주죠, 그죠? 예, 교통의 원활함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연달아 초록불 줍니다. 예. 우측 깜빡 켜고, 자, 우측에 신호등 보시면 초록불이죠? 그럼 이거는 바뀔 때가 안 된 신호등이에요, 그죠? 예, 아직 9초, 8초 남았잖아요. 우리 우회전 할 거지만, 예. 자. 이런 식으로 신호등을 예측하면 신호 위반 할 일 없고 딜레마 존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미리 예측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신다면 방어 운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